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우지혈관증에 대한 뭔가 수술적 보존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한 30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수술적 치료한 다음에 어떤 건 합병증이라든가 걱정되는 거나 뭐 그런 거는 뭐가 있느냐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뭐냐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고 싶어하는 환자분들께 이제 수술 전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추가로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건데요. 앞에서 과정은 다 설명을 했잖아요. 조금을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술 전날 입원을 하세요. 보통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점심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같은 건 안 해요. 전화과 선생님들이 직접 이쪽 다리 마취, 그쪽 수술하는 쪽만 다리 마취를 해서 보통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환자분이 뭐 전신 마취를 원하거나 허리 마취를 원하지 않으면 되게 그렇게 국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할 때 어떤 분들은 재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면서로 재워드리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뭐 보여줄 수 있고,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을 하죠. 수술의 종류는 제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뼈 하나 수술하는 방법, 두 개 수술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위에는 안 건드리고 이쪽으로만 절개를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안 보이게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했고, 수술 시간은 평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하고 이제 꼬매고. 근데 수술을 한 개를 하냐 두 부위를 하냐에 따라서 30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40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수술한 다음에 피부 봉합은 웬만하면 저희들은 테이프를 붙이고, 그러다가 진물 이제 피부에 며칠 지나면 이제 막 피 진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 테이프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본드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이제 약간 악수하는 거, 가볍게 악수하는 정도의 압력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해주면서 이 사이에 끼고, 그러면서 다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부직 테이프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다 돈 들어가니까 이걸로는 잘 안 하고요. 사실은 이제 꺼져 말아서 하는데, 이렇게 딱 당겨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로 피 안 가요. 그냥 빠지지만 않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독, 이제 이걸로 관리를 합니다. 얘는 좁혀주고, 얘는 약간 이렇게 되게. 그리고 이제 본인이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수술하고 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어떻게 걸으시라고요? 이렇게. 신발 신고도 이렇게, 실내에서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걷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거 밑에 깔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편의점 같은데 한 1,000원, 2,000원이면 깔창 파니까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외래나 병동에서 달라고 하면 주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여기가 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걷는 거죠. 부중은 두 달, 석 달, 꽤는 넉 달도 간다고 그랬어요. 자고래만 빠지고, 돌아다니면 붓고. 그거는 시간 얘기를 주는 거고, 그냥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기 전에 2주가 지났네. 수술하고 나서 2주가 지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진물도 안 나오고 괜찮아. 2주가 지나면 엄지발가락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 2, 3, 4, 5 발가락만큼 안 되면 나중에 여기 이제 후유증이 남으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엄지발가락에 운동을 하는데, 잡는 위치는 얘랑 잡고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그러면 이게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 석 달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침 점심 아침 저녁을 하든 좀 여유 있으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울증이 덜 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뇌를 오셔서 수술하고 수술하시고 퇴원하시고 나서 2주 있다 오셔도 되고 수술하시고 나서 날짜로 따져서 2주 있다 오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향후의 치료 계획은 대부분은 수술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런 수술하고 나서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여기 압박하고 여기 좀 벌려주는 걸 해야 재발을 수술 후 초창기에 재발하는 걸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2주 지나서 운동한다고 그랬고요. 수술하고 나서 한 달까지 4주까지는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요 패드 위에서 걸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네. 물론 이 기간은 한 2주 정도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뼈가 얼마나 약하신 분들은 조금 막 걷는 게 조금 늦어져요. 한 2주 정도.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거나 고정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어쨌든 보통 이제 4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집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언급하는 분들은 이제 뼈가 약하니까 걷는 걸 조금 천천히 할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은 수술하고 6주 정도가 지나야 이제 이렇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4주, 뼈가 약하신 분들은 6주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가벼운 이제 조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뛴걸음 이제 아침에 운동하는 거 그거는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이 지나야 돼요.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 최소한 두 달, 보통 석 달. 왜? 버요. 아까도 부기가 오래 간다고 했죠? 두 달에 석 달 간다고 했죠? 붓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많이 부어요. 그래서 두 달, 석 달 지나면 할 수는 있는데 붓는다는 거. 환자분들이 아 이제 수술했는데 이제 괜찮네라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괜찮네 수술 잘한 것 같애라고 이제 판단하는 시기는 보통 6개월 적어도 3-4개월은 수술하고 나서 3-4개월은 지나거나 아니면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수술하기 잘한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여쭤보면 아유 수술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외래를 오셔도 되고 퇴원하시고 나서 2주 있다가 외래를 오셔도 되고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있다 오셔도 되고 그건 환자분의 선택입니다. 집에 가까우신 분들은 자주 오실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한 달 있다 오셔도 돼요. 그런다면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있다 한번 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있다 한번 뵙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1년 있다 한번 뵙고요. 그런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2년 있다 한번 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외래에서 한 서너 번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2년 지나서도 괜찮으면 뭐 괜찮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제 금속을 안 써서 다시 뭐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안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뼈가 진짜로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금속을 박아줘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금속을 박아야 되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금속을 고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고 있고, 가감적 안 쓰는데. 자, 수술하고 나서 그러면 뭐가 걱정되는 합병증이 뭐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러면 반듯하게 펴놨던 엄지발가락이 살짝 돌아갈 수 있고, 그거는 정상이고. 근데 수술하기 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가능성은 낮지만 항상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 수술 부위에 염증 생길 수 있어요. 적게는 1-2%, 많게는 2-3%. 100명 수술하면 1명, 2명, 2, 3명은 2주가 지나도 거기서 진물이 나와요. 그건 시간 지나고 약 지나 쓰면 대부분 괜찮은데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 부위, 절개 부위, 남의사 같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많이 회복됩니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감각이 한 70%에서 80% 정도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넘의사 같은 거는 그거는 짧기 때문에 발생하고 계속 자극을 받는 신발을 신어서 자극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낫는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런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에요. 2에서 3% 정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뭐 뼈 수술했는데 뼈가 안 붙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피부. 염증 있는데 피부에서 염증 때문에 피부가 약간 녹아가지고 흉터가 조금 커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흉터를 다시 얘기할까요? 흉터는 요즘은 좀 발전을 해서요. 그 상처가 닿은 다음에 흉터를 덜 생기게 하는
보조 치료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실리콘으로 된 거. 그럼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마 의료 보험은 안 되고 비급여일 거예요. 본인 부담이나 실비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됐고 흉터가 좀 덜 생기게 하는 실리콘 같은 제재가 있다는 거 그거는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합병증의 하나가 피부에 관련된 합병증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렸지만 켈로이드라는 체질이 있어요. 왜냐면 딱 절개를 하면 딱 일자로 딱 흉터가 하나만 남고 한 1, 2년 지나면 거의 뭐 흉터가 생기든 말든 뭐 이렇게 대부분은 변하는데 거기가 산처럼 뽀록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체질이 흉터가 아물면서 이게 그 너무 과하게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뽀록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재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흉터가 약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남들보다 좀 커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가 합병증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 합병증 발생 생길 가능성은 100명 수술을 하면 두세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발 같은 합병 재발 같은 약간 수술했는데 다시 재발하는 거 그건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수술 전부터 수술 후 주시하면서 환자분들께 보통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쭉 들으시고 아, 나 수술을 하겠다. 그래 수술을 하겠다 라는 거를 이제 동의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 동의서를 드릴 거예요. 드리면 거기서 아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거기 다 있을 겁니다. 거기다 또 한두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고 빠졌을 수도 있는데 아, 동영상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설명 듣고 보고 그리고 이 동의서에도 이 내용 숙지하고 수술을 신청하겠다고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수술 동의서를 해주셔야 수술 입력이 되고 그래야지 수술실에서 수술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수술을 동의를 하시면 이 동영상 끝나시고 오픈 거 끝나시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한테 추가로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대답 들으시고 수술 동의에 사인 하신 다음에 수술에 필요한 기본 검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